집에 코펠을 대신할 게 이렇게 많다. 냄비, 프라이팬, 컵. 어, 큰 그릇도 챙겨야 돼. 나 오늘 엄청 많이 먹을 거거든. 알았어. 아. 어, 근데 제재는 뭐 하고 있어? 아주 엄청난 걸 찾았지. 그런데 탐탐한 밤 우리를 밝게 비춰줄 손전등과 알전구. 우와, 멋지다 멋지다. 이런 걸 달아놓는 캠핑을 뭐라고 하더라? 감성돔? 오, 그래! 맞아? 감성 캠핑이야. 감성돔 캠핑? 그런 게 있어? 아니, 감성 캠핑! 뭔지 모르지만 멋진 거야. 그나저나, 토토는 텐트 만들어 간다 해놓고 어디 간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토토? 아니, 이걸로 텐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세워놓을 게 없어서. 뭐 세워놓을 거 없을까? 아, 있어. 자, 토. 어? 저, 토. 어? 캣. 어, 어? 세워지면? 어때, 세울 거? 아이, 뭐야, 너. 내가 무슨 빨래 건조대냐? 어, 그래. 맞아. 빨래 건조대. 제재, 넌 정말 천재야. 어? 나 천재야? 잠깐만. 어, 나 천재네. 어? 어, 이건 너무 무거워. 얘들아, 어. 좀 도와주라. 어? 어, 이건 내가 아직. 가운데로. 자. 아, 조심. 자, 건조대를 이렇게 세우고. 세우고. 옆에를 펼쳐주면. 아, 옆에? 아, 이거? 네. 됐다. 여기에 이불을 덮어주면. 어, 이불. 이불. 이쪽으로. 차차차. 휴. 와, 진짜 크다. 여기에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에 이 알전구까지 달아주면 감성 캠핑. 자, 달아주자. 와,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여기도 반짝반짝 멋진 텐트가 됐어. 꼭 진짜 텐트 같아. 좋았어. 텐트도 완성됐겠다. 이제 캠핑에서 필요한 건 불멍. 불멍이 뭔데? 아, 모닥불이 피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거든. 우와, 안 돼. 그러면 집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집에서 불을 피면 얼마나 위험한데. 위험해? 어, 그러면 안 해도 돼. 집에서 피워도 위험하지 않은 불은 없을까? 이 손전등처럼 말이야. 어? 잠깐만. 어? 디디가 좋은 생각이 났나 봐. 짜잔! 이걸로 만들 수 있어. 이걸로 모닥불을 만든다고? 얇은 종이를 겹쳐 접은 다음 한 번 더 접어주고 또 한 번 접어주고 삐죽삐죽 불꽃 모양처럼 잘라주는 거지. 삐죽삐죽. 그게 진작 모닥불이 될까? 아이, 그럼 기다려 봐봐. 짜잔. 불꽃이지. 진짜 불꽃 모양이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 과자통도 중요한데 과자통 밑둥을 잘라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불꽃을 옆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붙이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모닥불을 한 곳에 모으는 거야. 한 곳에? 자, 이렇게 통통 이렇게 칭칭 감아주면 짜잔! 아, 근데 잠깐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모닥불처럼 훨훨 타오르게 보이려면 왜 그래? 잘 만들었잖아! 어떡해! 다 내가 계획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주면 멋진 불꽃! 짜잔!
너무 예쁜 불꽃이 됐어. 그러게. 그런데 원래 불멍은 밝게 타오르는 불빛을 막 보고 있는 건데 그건 좀 아쉽네. 그것도 내가 다 생각했지. 잠깐만. 이 과자통 밑부분에 뚜껑을 열고 전을 켜주고 뜯어서 다시 뚜껑을 닫아주고 짜잔! 와,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어! 아, 맞다! 지난번에 다 고친 선풍기 가지고 있지? 어, 그거 내가 저번에 저기다 빼놨는데? 잠깐만! 선풍기 왜? 비밀이야! 여기 있다! 자! 어? 고마워! 여기 모닥불에 선풍기를 틀어주면 짜잔! 우와! 불꽃이 살아있다! 우와, 멋지다! 자, 이렇게 해서 토토의 소원 불멍 완성! 불멍! 자, 이제 텐트도 만들었고 모닥불도 완성됐겠다. 자, 이제는 먹어야지! 어? 잠깐! 어? 바로 먹을 순 없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먹을 맛있는 음식들을 숨겨놓는 거야. 뭐? 숨겨놔? 음식을 앞에 두고 숨겨놓다니. 뭐야? 잘 한번 다시 생각해봐. 제대. 캠핑장에서는 보물찾기를 열심히 하시라고. 제대. 실망하지 마, 제대. 보물찾기를 하고 나면 음식이 100배는 더 맛있어질걸? 100배? 진짜로? 어, 그럼 숨겨야지. 그럼 숨겨. 다 숨겨. 맞아. 제제, 어? 캠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뭐였지? 바로 보물찾기! 자, 다들 보물은 잘 숨겼겠지? 그러지! 그럼 보물찾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시작! 오, 어딨을까? 쪽 있나? 없네. 냉장고에 숨기지는 않았겠지? 자, 여기는 없고. 그럼 잘한다, 찾았어! 어? 어? 찾았대! 어, 찾았어! 찾았어? 뭐야, 뭐야? 맛있는 우유! 제재! 이렇게 쉬운데 숨긴 거야? 빨리 찾아야 빨리 먹지. 아이, 참, 제재도. 아이, 막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빨리 보물을 찾아야지. 얼른 빨리 찾자. 알았어. 뭐 제재가 많이 배고픈가 봐. 힌트 좀 줘. 응? 그럴까? 응. 속담이야. 아, 나 속담에 약한데. 등잔 밑이 어둡다. 나? 등잔 밑이 어둡다? 제재,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가장 잘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내가 가장 잘 아는 거? 어. 작업실! 작업실! 잘 찾아봐! 잠깐만, 여기 있나? 찾았다! 찾았다! 이제 마지막 보물 하나 남았지? 그거 토토가 숨긴 거잖아. 아주 어렵게 숨겼지. 그러지 말고 힌트 좀 줘. 빨리 찾아서 빨리 먹자.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알겠어. 내 보물은 책장에 있어. 책장! 책장! 이 책이 좀 이상한데? 이건 금고인데? 진짜 그러네. 맞아, 거기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 근데 뭐야, 잠겼잖아. 응, 거기에 비밀번호가 있어. 제재, 이거 들어봐.
어? 문어다리 개수, 복숭아 씨앗 개수, 돼지고기? 이걸 어떻게 풀어, 토토? 원래 보물은 찾기 어려운 법이라고. 그거 내가 다 아는데. 뭐?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몰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인데. 그럼 문어다리 개수 알아? 아쉽게도 문어다리 개수는 8개야. 문어다리는 맛있는데 오징어다리보다 2개가 부족해. 맞았어. 그럼 복숭아 씨앗은? 1개! 그럼 돼지고기는?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거야 당연히 3이지. 왜? 돼지고기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 삼겹살과 오겹살밖에 없잖아. 그런데 오겹살은 토토가 싫어하잖아. 바로 삼겹살이지. 삼겹살의 숫자는 3. 우와, 그럼 비밀번호는 813? 한번 해보자. 자, 813 하면? 우와, 제주! 넌 정말 천재야! 오래 고민한 건데 이렇게 쉽게 맞추다니. 오래 기다렸지, 내 사랑 삼겹살아. 보물찾기 끝! 우리 빨리 먹자! 가자! 자, 빨리 먹자! 와, 따뜻해. 자, 이제 이 불판으로 고기를 구울 거야. 고기 하나 올리고, 자, 하나 더 올리고, 세 명이니까 하나 더 올리고. 맛있겠다. 그래서 불에 자, 다 됐다. 제재, 삼겹살을 벌써 먹으면 어떡해.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너도 한번 먹어봐. 맛있어. 젤리네. 아, 젤리. 제재, 마시멜로도 구워 먹자. 마시멜로. 그래 좋지. 이게 불도 있으니까 다 꺼 먹을 수 있어. 다른 것도 다 가져와. 내가 다 꺼줄게. 뭐야? 저저전 이것도. 그래, 이것도 꿉고. 오, 이거를 왜 구워? 이거는 못 구워, 못 먹는 거야. 아이, 제재, 이걸 왜 구워? 어? 이제 불멍할 시간이야. 불멍. 근데 기타가 왜 필요해? 제재, 내가 아까 전구 달 때 얘기해 줬잖아. 캠핑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거. 감성 캠핑! 아, 맞다. 감성 캠핑. 캠핑하면 노래가 빠질 수 없지. 오. 오? 잘 들어봐. 제목! 캠핑! 캠핑이 왔어, 캠핑! 캠핑이 왔어, 캠핑! 캠핑! 그만! 진짜 귀에서 피날 것 같단 말이야. 그만해. 피어가 무슨 일이지? 힌트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피어도 캠핑하고 싶은가 봐. 아, 내가 맞다. 그래. 피어님을 모십니다. 이 멜로디는 헤이치 왔어? 불러볼까? 준비하자. 우리는 벤츄라 놀이탐험대. 우리는 벤츄라 상상원정대. 내 맘대로 만들어 뚝딱뚝딱뚝딱 내 맘대로
앞에 앉아서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다. 아까 모모 기타 소리 들을 때는 귀청이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 대체 너? 다 잡아봐라. 잡을 수 있거든. 아직 자면 안 돼. 우리 더 놀아야지. 왜 아직 마시멜로도 안 꼬먹었단 말이야. 자봐. 잠깐 눈만 감았다 뜰 거야. 벤츠라! 아빠. 친구들도 집에서 캠핑하면서 즐겁게 놀아봐. 네, 벤츠라. 우리는 벤츠라 놀이 다 멍대. 우리는 벤츠라 상상 원정대. 내 맘대로 상상하고 내 맘대로 만들어. 모로 앞으로 제재 힘차게 고 출발 고 고 고 고 대교 놀이큐.